안녕하세요. 우기다 박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래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때 이 좋은 노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뭐, 듣는 이에게 감동을 준 노래, 미학적으로 뛰어난 노래, 사회 문제를 다룬 노래 등등이 있겠죠. 다양한데요. 그런데 작품 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내용과 형식이 조화로운 노래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미학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예술적 가치라든지 이러한 요소도 결국 조화로운 내용과 형식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노래에서 내용과 형식은 뭐냐? 쉽게 말해 이 내용은 노랫말이고 형식은 음악이죠. 그러니까 노랫말과 음악의 조화야말로 좋은 노래, 명곡이 되는 첫 번째 과제인 셈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난주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찬호님이 부른 이 잠깐은 이 내용과 형식이 매우 조화로운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노래가 정말 절묘한 짜임새를 갖췄어요. 그것을 이찬호님은 매우 영리하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곡을 풀어봅시다. 돌아서서 떠나갈 땐 가더라도 잠깐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돌아서서 떠나갈 때 가더라도 잠깐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 가는지, 왜 가는지, 떠나가는 이유라도 들어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그대가, 사랑하는 그대가, 사랑했던 그대가 떠나려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근데 갈때 가더라도 이유일랑 말해주고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곡이 좋은 점은 이 노랫말과 음악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이에요. 돌아서서 떠나갈 때 가더라도 하고 이제 점점 고조되다가 잠깐 에서 탁 끊죠. 그러고 나서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에서 이 감정을 추스른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실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죠. 노래를 말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형식입니다. 왜 가는지, 왜 가는지, 떠나가는 이유라도 물어봅시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왜 가는지, 왜 가는지. 이 똑같은 말을 두번 반복했는데, 이 음악 형식의 경우, 이 앞말보다 뒷말이 더 높고 길고 강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식인 거죠. 이때 이 가창자는 이것을 잘 살려서 표현해야 됩니다. 곡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하든지, 아니면 몸에 배워서 그렇게 하든지. 처음에는 연구해서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익어서 자연스레 나오는 겁니다. 이찬호님은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많이 듣고 연습하다 보면 이 감이라는 게 생기니까요. 오랜 탐구와 훈련 끝에 이제는 반주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 위에 내 목소리를 적절하게 올려 놓을 수 있게 된 거죠. 소리를 언제 끊고 언제 이을지, 소리를 얼마나 강하게 낼지, 소리를 얼마나 진하게 낼지, 소리를 어떻게 꺾고 떨고 굴릴지, 이게 유효 적절하게 이루어지니까 노래가 지루하지 않고 풍성해지죠. 이게 바로 기술입니다. 이때 기술은 과하거나 불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이 노래의 맛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필수 기술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뭐 노래의 어떤 리듬감이 살아나고
역동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동료 가수나 뭐 작곡가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찬원님을 두고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를 잘한다고 감탄하는 겁니다. 떠나가는 이유, 이 부분도 이 목소리를 긁어서 강하게 표현했는데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하려는 의도고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죠. 사랑은 농담처럼 장난으로 생각하나요? 사랑은 농담처럼 장난으로 생각하나요? 묻는 내가 바보지? 묻는 내가 바보야. 묻는 내가 어리석지. 그 화자의 물음에 그대가 그 사람이 별다른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거짓 사랑이었으니까 떠나는 이유도 딱히 없었겠죠. 그것을 깨달은 화자의 허탈함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 부분은 사실 엄청 고음역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찬원님은 풍부한 성량으로 중요한 감정을 잘 드러내요. 심지어 2절에서는 키를 올려서 부르죠. 기본적으로 노래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 노래의 감정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작곡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수는 이 작곡가가 만든 곡에 생기와 온기를 불어넣는 일을 합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죠. 그런데 모든 가수가 이걸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노래를 분석한 다음 오랜 수련 끝에 얻은 기술과 감각을 사용해서 그 노래를 자신만의 목소리로 탄생시키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찬원님은 그걸 정말 수월하게 해낸다는 거죠. 모든 작곡가가 탐낼 가수입니다. 저 또한 욕심이 나는데요. 어쨌든 향후 나올 신곡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